자, 바로 만들게요. 로고 하단 메뉴 카피라이트. 이거 쉽죠? 자, 로고 하단 메뉴 카피라이트. 자, 일단 다 적을게요. 적고, 리드도 적고, 어떤 바. 자, 일단 어떻게 돼야 되죠? 좌측에 로고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뭐가 나와야 된다? 하단 메뉴 이렇게. 해서 일단 좌우로 나누는 게 뭐예요? div 놓고, div 두 개 놓고요. 그럼 여기다가 플렉스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주면 돼요? 너비 한 150px 줄까요?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아이템스 센터 해서 가운데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높이가 100px 나왔죠? 그러면은 요거 높이를 뭐 주면 돼요? 높이 100px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뭐 주면 돼요? A 주시고 이미지 주시는데 여기다 뭐 줘야 돼요? 이미지에다가 로고 주시는데 여기다가는 그죠? 그레이 스케일 요거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요거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있나요? 이게 있겠죠? 자, 이게 있고, 그러면 높이 100은 있나? 높이 100. 그 다음에 아이템스 센터 이거 없네요. 아이템스 센터 만들게요. 아이템스 센터.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그레이스케일 이거는 필터 그레이스케일 100%.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로고죠. 로고. 로고에다가 제가 이 스타일을 줬었습니다. 150에 40. 저도 똑같이 줄게요. 근데. 자, 됐죠. 그 다음에 요 위에 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위 다음에 하단 메뉴랑 카피라이트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했어요. 여기 좌측 했고 우측 하면 되죠. 얘는 최대한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니까 이렇게 플렉스 1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두 개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이제 하단 메뉴 나오면 되고 여기다는 카피라이트 카피라이트 all rights reserved 이렇게 쓰시면 끝났습니다. 요 가운데 나가야 되죠? 그러면은 플렉스 저스티파이 센터. 근데 요 녀석도 이렇게 나오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하단 메뉴 만들어야 되죠? 하단 메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UL LI O A HRF샵 그 다음에 하단 메뉴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이거 옆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플렉스 플렉스 하단 메뉴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메뉴 2라고 해서 한번 감싸볼게요. 그 다음에 메뉴 2 살짝 꾸며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메뉴 2는 어떻게 되죠? 메뉴 2 밑에 있는 UL, BTN, LI, BTN, A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다. 그 다음에 패딩이 한 3픽셀이다. 해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어떻게 돼요? 컬러 레드 텍스트 데코레이션 전이다. 네. 됐어요? 데코레이션이 안 됐네? 데코레이션이 언더라인이다. 자, 이렇게 하면은 다 됐습니다. 갤러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슬라이드 됐고 F12 눌러서 오류 있나 볼게요. 이 파비콘은 상관없어요. 파비콘 이 파비콘 오류는 무시하세요. 파비콘 이 빨간색 뜬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파비콘은 괜찮습니다. 자, 됐습니다.